장시간 타이핑하기에는 이게 조금 더 피로감은 덜할 것 같아요. 이 세대가 키캡을 바꿨어요. 제가 좀 지루해서 조금 그 알록달록한데. 안녕하세요, 뮤의 김진우입니다. 오늘은 다른 얘기인데요. 저는 약간 필기구나 이런 거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거 매니아였고 그런 거 좋아하는 필기감 되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펜, 샤프, 뭐 지우개 이런 거를 되게 좀 좋은 걸 매니악하게 좀 모았던 사람인데 요새는 이제 펜보다는 키보드를 많이 쓰잖아요. 그래서 키보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키보드를 좀 제가 이제 뭐 기계식 키보드, 뭐 무접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제 친구 추천으로 리얼포스라는 되게 고가의 키보드를 쓰고 있거든요. 리얼포스 1세대 모델이고 이걸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 몇 년 썼죠. 레오폴드사 거를 원래 쓰다가 요걸로 바꿨어요. 레오폴드사 거는 집에 있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키캡을 바꿨어요. 제가 좀 지루해서 조금 그래서 알록달록한데 굉장히 좋아요. 이게 뭐 초콜릿 부러지는 타건감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모델인데 최근에 2세대가 나왔어요. 그래서 한번 그걸 비교해드리면 어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 2세대를 제가 최근에 샀어요. 이게 2세대 모델인데 한 2년 된 것 같아요. 제가 최근에 샀죠. 모델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. 이거는 45g 저소음 모델이고요. 1세대는 이거는 차등 모델이에요. 그 키 압력이 좀 달라요. 소리가 타건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고 이게 조금 더 묵직하고 누르는데 압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45g 균등은 조금 부드러워요. 그래서 장시간 타이핑하기에는 이게 조금 더 피로감은 덜할 것 같아요. 2세대가. 근데 1세대는 또 나름의 또 쫄깃쫄깃함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거 어떤 거를 지금 주력으로 써야 될까 지금 두 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2세대가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이 있어서 2세대를 조금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2세대 리얼포스 고민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예, 한번 타건하는 영상이랑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. 예. 기존에 쓰고 있었던 리얼포스 104 UBS 모델이에요. 이게 이번에 제가 새로 산 그 리얼포스 2세대 45g 균등 무소음 모델입니다. 좀 다르죠. 이건 차등 모델이거든요. 차등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키보드별로 압력이 좀 달라요. 이게 각각 키감이 조금씩 다릅니다. 이번에 써보니까 저는 둘 다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산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게 조금 더 마음에 가긴 합니다. 모양이 보시면 좀 다르죠. 이게 베젤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었어요. 1세대는 그 테두리에 지금 그 안 쓰는 공간이 많은 데 비해서 특히 이 윗부분 상판이 많이 작아졌죠. 2세대가. 그래서 2세대가 조금 정리된 느낌이 있습니다. 1세대와 2세대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